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오픈TV 레슬랜드에서 V3 공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대화를 한다 했고요.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누구랑 마지막으로 대화했더라? 예, 그냥 매구미랑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니까. 예,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리사코. 이번 시리즈 참고 여기 선수는 리리 스나이퍼, 코리 스나이퍼, 조디 비튼 이상이야. 부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렴. 레이코. 이거 뭐야 이거? 유키코데 배구미? 어떡하지? 예, 마지막 시리즈 한 경기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수로 다 볼 뻔했어요. 아, 예, 유키코가 매구미 이기네요. 다행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요 한 경기만 볼까요? 레이하고 사토미? 이 친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경기만 보겠습니다. 레이는 그래픽이 바뀌었고요. 사토미는 처음 보는 뭐야 이게 얜. 경기 보기 저래. 예. 그 정도면 거의 그 뭐야 이거 그 반이 본방 수준이네요. 잠깐만, 레이 또 경기 보고 안 바뀌었나? 예, 왠지 경기 보고 안 바뀌었을 것 같네. 근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레이같이 무슨 예 코스프레 파이터 예 코스프레 프로레슬러가 있으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전 세계 덕후들이. 블라인드 라피 미사일 라피. 아, 얘 저게 뭐야? 사토미 파워 그래도 7이네요. 예. 어, 레이 멋있습니다. 승리 포즈. 강식장갑 가입었나? 예, 저는 잘 모르는 그 작품이에요. 사토미 레이코. 네, 한번 볼까요? 사토미하고 레이코.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그 승리 포즈가 나오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얘들은 또 체력들이 낮아가지고. 경기 보기 좀 압박이네요. 저 폭격기만 좀 없어서도 괜찮았을 텐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을 좀 해봤는데 역시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한 3시간 하나씩 올려야지 그 뭐야 그 노출 빈도가 더 높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이나 그런데 특집 방송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거의 한 12시간 15시간 정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조회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특집 방송의 그 영상의 조회수는 높은데 다른 영상이 조회수가 좀 떨어져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 제가 이제 만든 특집 영상을 아예 3시간만 걸어놓을 수는 없고 저도 좀 약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썸네일이 조금 야하다고만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와타나베 포모미의 그 캉캉춤 썸네일을 했더니 예, 그 구독자가 3분이나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이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원래 그
서바이버 18편 공략은요, 그 치즈루의 사진집, 예, 그게 이제 썸네일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바꾸려고요. 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바꿔보려고 합니다. 타이거 드라이브, 아 아니네, 아니. 저거 뭐였지? 네, 피셔먼즈 스플렉스. 아, 예, 대단한 경기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신인 선수들 플라잉 킥 사투미 역전당했어요. 예, 그렇군요. 이제 조금 아쉽죠? 예, 뭔가 레이코 야, 유키코 건재하네요. 아, 기자님. 야, 유키코 짱. 복귀 축하해. 유키코. 아, 기자님. 에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체육관에서 기자님과 만난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기자. 그렇군. 자네가 데뷔한, 예, 레슬랜드에서 V1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네가 데뷔할 당시부터 쫓아다녔던 나니까 이 1년 반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 유키코. 예, 하지만 정말, 예, 푹 쉬었어요. 프로게슬링 계를 밖에서, 아, 잠시만요. 저건 좀 봐야겠네요. 프로레슬링 계를 밖에서, 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예. 밖에서 보면 더 좀 잘 보인다 그러죠. 바둑 같은 것도 그렇고. 기자, 솔직히 조금은 걱정했었어. 자네는 우리들의 상상보다,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이 벌이고 하니까. 유키코, 물음표. 야, 어느 날 돌연 프로레슬링계에 나타난 것처럼 어느 날 돌연,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예, 참, 예, 악담을 하고 있네요 진짜. 점점점. 유키코, 아하, 예, 뭐 설마요. 예. 아직 뭐, 예,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좀, 예, 신경 쓰이는. 아, 뭐, 예, 그런 신경 쓰이는 얘기, 예, 안 하지 않는 거였는데, 뭐 그런 얘기죠, 지금. 기절,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유키코, 아, 예, 갑자기, 예, 뭐. 예, 뭐 좀,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예. 최근에 좀 재미있는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기자, 레이. 아, 유키코 씨 전화 왔어요. 예, 사무소에 와주세요. 예. 유키코. 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갈게. 아, 죄송해요. 그럼 가볼게요. 예. 지금부터 또. 예, 좋은 기사 써주시길 기대할게요. 기자. 아, 기대하고 있어. 힘내. 네, 리사코. 아, 유키코, 전화야. 미국이야. 아, 미국. 유키코, 미국. 미국.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리사코, 괜찮아. 걸어온 쪽에서 일본어를 하니까. 누굴까요? 카오스인가? 유키코, 에? 아, 여보세요? 아우, 깜짝 놀랐네. 예. 지금, 뭐, 유키코가 전화를 건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예. 아, 멋있네요, 이거.
키즈가 전화 걸었습니다. 오, 유키코, 나야 나. 유키코, 나? 야, 키즈마 이런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 이건 좀 아니지. 키즈마, 야, 소중한 태그파스터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정말 너 냉정해졌구나. 유키코, 아, 에리? 아, 에리구나. 오랜만이야, 에리. 잘 지냈니? 그럼 병원에 있는 동안 연락도 안 했냐?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키즈마, 오, 너의 복귀 시합 얘기 들었어. 갑자기 도쿄 돔에서 예, 저질렀다면서, 이 녀석. 어쨌든 복귀 축하해. 역시 네가 없는 링은 재미가 없었거든. 나도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또 태그 팀 짜서 터트려 보자. 유키코, 기다릴게, 에리. 키즈마, 불타오른다. 이쪽도 지금 링에 입장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번 시합은 쉽게 이길 것 같은 기분이야. 자,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유키코, 아, 하이, 하이. 아무도 안 갈 거야. 시합 힘내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쯤, 돌아올 때는 저기 벨트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돌아와. 예, 무슨 마트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예. 키시마 옛날에 아시아 챔피언이었죠? 지금 아시아 챔피언은, 예, 나가라 치즈로입니다. 유사코, 키시마도, 예, 힘내고 있는 모양이구나. 니 쪽도 먼저, 카오스가, IWWF 세계 헤비급 챔피언은 카오스가 갖고 있네요. 먼저, 카오스가 갖고 있는 IWWF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받아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유키코, 예, 뭐, 볼라라면 그렇죠, 확실히. 리사코, 응? 야, 뭐, 다른 뭔가 있니? 유키코, 예, 사실은, 예, 최근에 좀 재미있는 애를 봤어요. 리사코, 점점점. 야, 참, 예. 리사코가 지금 얘 너무 하도 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사코 하는 말, 야, 또 무슨 짓을 저지를 생각이, 제발 그만둬줘. 이렇게 회사를 흔드는 일은 좀 말이야. 참, 예, 갑자기 도쿄돔 빌려가려고 하진 않나. 예, 리사코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키코, 아, 예, 리사코 씨 참. 언제 제가 회사를 휘둘렀다 그러세요? 예. 이치가야는 속도 아니고. 예. 이치가야는 그럴만 하죠. 예. 리사코, 예. 야, 너 자기의 영향력이 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구나. 뭐 하긴 뭐 그건 그거대로. 예, 뭐 재미있는 거긴 하지만. 뭐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지, 그죠? 예. 야, 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네 마음 좋을 대로 해. 이미 100기를 들었습니다, 리사코. 유키코, 역시 리사코 씨, 예, 말에 통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회사에는 뭐 전혀 피해를 안 끼쳐드릴 테니까요. 예, 그럼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리사코, 지금? 어디 갈 거니? 이야, 예, 참. 마이트 유키코,
여신님의 떨어진 물건을 가지러 가요. 이야. 이사코. 무슨 얘기 알아들을 수가 없죠. 유키코. 아, 그러면 건강함이 좋은 바스켓걸 카토리짱인가? 영국에서 돌아온 자신과 소니아짱, 그리고 우리 테스트를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히요코짱, 이 세 사람 역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우와, 예, 피가 끓어오릅니다 진짜. 카토리 손 크네요. 역시 농구하는 애라 그런지. 히요코, 카토리, 소니아 이나가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왼쪽부터 공략하겠습니다. 히요코, 카토리, 이나가키 손으로, 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히요코부터 하겠습니다. 히요코를 선택. 예. 유키코. 그래.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그 애. 히요코 짱이었지. 역시 그 애가 신경 쓰인다고. 사무소에 응모 서류를 찾아보면 주소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좋아. 조사해보자. 예, 이거 완전, 근데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 이건 조금 좀, 예,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데. 예. 유키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군. 자, 그럼 전화로 약속한 시간인데. 유키코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 주셔서 놀랐어요. 유키코. 아, 미안해. 갑자기 불러냈지. 너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여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 네? 유키코. 히요코짱, 너 아직 프로레슬링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니?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둘 거니? 유키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예, 테스트 받은 날 유키코 씨와 약속했잖아요. 다시 내년에 힘내자고. 유키코, 안심이야. 그 기분을 가지고, 그 기분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 히요코. 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것이 험한 프로레슬링 세계에서 해나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몸도 작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프로레슬링이 좋다는 기본 많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잘할 수 없을 것 같기도. 유키코. 너와 같이 체육사 잡고 가지고, 특히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프로레슬링을 사랑하는 것 많은 가지고 있는 애가 나의 후배로 있어. 점점점. 아, 키코치 얘기하는 건가? 키코치랑 은퇴했습니다. 친구 얘기하는 거네요. 유키코. 그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노력을 해서 몇 번이고. 아, 잠시만요. 조금 못 알아듣겠네요. 저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몇 배 노력을 하고 몇 번이나 좌절을 해서 마침내 세계 태그 챔피언까지 올랐어. 예, 치고사죠. 히요코, 혹시 유키 선수인가요? 유키코, 그래. 우리 쪽에, 치고사라고,
대단한 녀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에 가죠. 기운 내도 괜찮아. 예? 이야, 뭐 유키코도 사실 치고사가 왔을 때 되게 놀랬죠. 쟤 될 것 같다고 느꼈었죠. 유키코, 너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면 힘을 빌려주고 싶어. 너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치고사와 같은 무언가가. 기요코, 저를 신일본 여자에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유키코, 나의 직감과 너의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기분에 걸어보고 싶어. 조금, 오즈 적어줘, 그죠? 배당이죠, 배당. 이 토저기들을 아주 가지고 노는, 오즈들. 조금, 배당이 높긴 하지만, 걸어보고 싶은, 배당이 클 거다, 그거죠, 그죠? 위험 확률은 있지만, 배당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유키코, 저 정말 프로레슬링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정말인가요, 유키코 씨? 유키코, 돌아와서 미사코 씨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나는 결정을 했어. 우리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 쿠사나기 히요코라는 아이를 시험해 보자고. 기요코, 힘내겠습니다, 유키코 씨. 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낼게요. 유키코, 그 기분을 잊지 말아줘. 잊으면 안 돼. 히요코 정도면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이죠. 유키코는 길거리에서 싸움하다가 힘이 붙어가지고 개 잡으러 왔었어요. 참, 그때 정말 푼 얘기였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키코. 안녕, 히요코. 무사히 사장님하고 리사코 씨의 허가도 바로 떨어졌어. 너도 이제 어엿한 신녀의 일원이야. 자, 오늘 드디어 첫 연습. 간다, 쿠사나기. 기요코, 네, 유키코씨. 쿠사나기 하면 이 시절에는 쿄였죠, 쿄. 이거 나왔을 때는 96년이니까 킹오파가 있던 시절이군요. 네, 얘가 히요코 같죠? 유키코, 자, 그럼 기념할 만한 첫 연습은 내가 상대를 해주도록 할까? 히요코, 네, 부탁드립니다. 유키코, 혹시라도 오버워크 하지 않도록 가자고. 예, 아우, 12311, 참,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멉니다. 레리어트, 파워 캐릭터로 키워야겠습니다. 다른 캐릭터, 미나미. 유키코, 안녕, 미나미. 오늘도 힘내고 있구나. 미나미, 안녕, 유키코. 트레이닝은 뭐 힘내고 말고 할 게 아니야. 그 여자애는? 그 애는? 유키코, 내가 찾아낸 레슬러의 잠시만요. 저 한자는 모르겠어. 예. R이죠, R. 레슬러의 R.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려보낸 R. 그런 뜻이죠. 쿠사나기 히요코라고요. 히요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가는 거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슬러니스 V2에서 치구사가 이제 첫 편에서 선배들 돌아주면서
무토 메구민입니다. 그것만 한 예, 20번 정도는 하고 다닌 예, 그게 생각납니다. 미나미 잘 부탁해. 나는 미나미 토심이야. 유키코 유키코 설마 이 애를 나한테 좀 돌봐주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지? 예. 역시 미나미 감이 좋아. 부탁할게. 역시 기본을 확실히 배운다는 건 기본 확실히 배우는 건 미나미한테니까. 미나미 어쩔 수 없네. 후선하기라고 했나? 예.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줘. 기요코 하이. 자, 언제 키우나 이걸. 참. 네, 꿈소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레이코 안녕 카나무리. 레이코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거기 여자애. 여기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 금지야. 멋대로 들어오면 안돼. 유키코 틀려 카나무리. 이 아가씨는 이 여자애는 어엿한 신녀의 관계자라고. 네? 유키코 오늘부터 네 후배가 될 연습생 후원하기 히요코야. 히요코 신녀의 젊은 넘버원 카나모리야. 젊은 넘버원이군요. 예. 히요코 예, 처음 뵙겠습니다. 후원하기 히요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레이코. 예, 바로 1침 가네요. 저 젊은이라고 말해봤자 예, 저하고 코지마 두 명뿐인데요. 예. 예, 그래도 확실히 이번 신인 테스트에서 합격자가 없었죠. 유키코 야, 그런 세세한 거는 뭐 됐잖아. 그죠? 예. 그것보다 트레이닝 파트너 좀 해줘. 레이코 제가요? 예, 뭐 유키코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겠지만. 히요코 부탁드립니다. 시노부 유키코 예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군. 시노부 죄송합니다. 예, 잠깐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신호부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혹시 그 애가 유키코씨가 데리고 온 새로운 연습생인가요? 유키코 소문이 빠르군. 역시 신호부야. 새로운 연습생 쿠사나기 히요코야. 귀엽게 좀 봐줘. 예. 히요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히도부 처음이군. 하지만 좋았어. 잘했어. 신녀에 들어왔구나. 유키코씨 감사합니다. 네, 히도부는 반응이 다르네요. 역시 예, 또 예, 쿠사나기인가? 나는 에치고 히도부야. 잘 부탁해. 유키코 저기 그럼 저 히요코의 오늘 첫 연습인데 신호부가 좀 지도를 부탁해도 괜찮을까? 지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피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신호부 맡겨주세요. 이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쿠사나키 신녀의 트레이닝은 무르지 않아. 기합을 넣어. 하이 예, 라고 말하는 것 치곤 신호부의 상태도 그게 좋지 않군요. 예. 다른 선수 치고사 있네요. 치고사한테
연습부터 가면 되겠네요. 와 69 시고산 안녕 시고산 아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그 여자애는 누군가요? 유키코 내가 찾아낸 레슬러의 아리아 쿠사나기 히요코라고요 히요코라는 이름은요 병아리란 뜻도 있습니다 병아리 히요코 처음 뵙겠습니다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치고사 나는 유키 치고사야 잘 부탁해 히요코짱 아 저기 예 근데 유키코씨 언제 어느 틈에 뭐 이런 여자애를? 이게 뭐지? 뭔 소리지? 잠시만요 걔도 걸음은?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뭐 걔가 걸어가는 무슨 뭐 속담 같아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치고사 에 뭐예요 그게? 모자로 치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지져봤다 뭐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유키코 아하 예 아 저 그건 예 뭐 어쨌든 오늘은 히요코의 첫 연습이거든 예 뭐 잘 됐다 좀 봐주지 않겠어 치고사? 아 괜찮다면 좀 봐주지 않겠어 치고사? 아 네 괜찮아요 예 그럼 힘내자 히요코 네 예, 기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바디슬램 슬립홀드 찹 레리어트 엘보 드랍킥 철추공격 이런거 왜 배우고 있는거야 아참 예, 실수로 메뉴 종료를 보냈어요 기숙사 예, 줄줄이 있군요 예, 치즈로 치즈로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그 아이는? 유키코씨의 동생인가요? 유키코 예. 뭐 그렇게 닮아 보이니? 근데 아니야 이 여자애는 오늘부터 우리 쪽 연습생으로 된 쿠사나기 히요코야 히요코 얘가 현재 아시아 헤비급 챔피언인 나가라 치즈로야 히요코, 예,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나가라씨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아 챔피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드래곤 후지코, 펜서리사코, 마이티 유키코, 예, 본버 키시마가 갖고 있던 벨트예요. 예, 절대 무시하실 만한 벨트가 아닙니다. 치즈로, 예, 그런가요? 예, 잘 부탁해, 쿠사나기. 레슬러는 위험한 일이야. 부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아 이거 정말이야 이거 정말이야 예 진짜죠 카나이 하이 카나이 예 오늘도 귀엽네 카나이 꺄악 정말이세요 유키코씨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큐티 예 창피해요 예 유키코, 얘가 이제 큐티카나이야. 주니어 챔피언이거든. 카나이, 예, 저 유키코씨, 이 여자애는 누군가요? 유키코, 예, 올해부터 우리 쪽에 입문한 쿠사나기 히요코야. 히요코,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카나이씨, 잘 부탁드립니다. 카나이, 아, 뭐, 내 쪽도 잘 부탁해. 근데 예, 확실히 올해는 테스트 합격자가 없지 않았나요? 어라라라 유키코 테스트 같은 건 안 받았어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카나이 야 역시 유키코씨 히요코짱 사이좋게 지내자 저러고서 막 이제 노던 라이트 스플렉스 먹일 것 같은데 레이 유키코 아 품잡아 아우 잠시만요
야, 이거 보시기보다 예, 이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예, 이거 제가 한 두 개쯤 놓고 하면은 막 죽은 듯이 자요. 예전에는 막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리퀘스트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녹화를 좀 안 해서 그런지 예,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레이. 아, 유키코 씨, 무슨 일이세요? 예, 기숙사까지 오시고. 유키코. 아, 이 여자애를, 이 애를 모두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했어. 야, 지금 무슨. 야, 진짜, 예, 유키코, 남자 손도 안, 남자 손도 안 잡아본 거 아니겠지? 어쨌든, 예, 지금. 유키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예, 레이. 저 유키코 씨의 저 숨겨놓은 애인가요? 유키코, 야, 내가 이렇게 큰 애를 숨겨놓을 수가 없잖아, 토미자와. 얘 뭐 좀 미치지 않았어, 얘 지금? 레이, 유키코 씨가 초등학생 때 낳은 아이. 초딩 때 낳은 아기냐고 하고 있죠 지금. 역시 보통이 아니시네요. 야, 좀 미쳤냐 너 지금? 예, 레이 때문에 지금 이 게임의 등급이 19번호 박 19번이 아니지 이거. 아, 이건 범죄죠, 범죄. 예, 넘어가겠습니다. 루키코, 야, 너 진짜. 그렇군요. 레이. 아, 참, 루키코 씨도 참 농담도 못한다니까. 예. 야, 저 진짜 누구, 아휴,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 아, 유키코시도 참, 예, 농담이 안 통하신다니까요. 근데 정말 누군가요? 애인인가요? 예, 90년대 중반 게임입니다. 이때는요, 뭐, 성소수자, 왜 그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는 시절이에요. 레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유키코, 야, 너 진짜 이상한 책을. 예, 레이 뭐 동인지만 있다 보니까 야 이상한 책 좀 그만 읽어 좀. 아, 얘는 새로운 연습생이야. 히요코 신녀의, 아, 얘가 신녀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토미자와요. 어이가 없네요, 레이 진짜. 예. 2편 때 기억나시죠? 그때, 예. 혹시 카오스랑 경기하다가 죽으면 뼈는 잘 추워주겠다고 했던, 예, 그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히요코, 예,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토미자와 씨, 잘 부탁드립니다. 레이, 잘 부탁해. 나 일단 여기에 기숙사 감을 맡고 있으니까. 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숙사가 이게 뭔 소리야? 레이 진짜 개웃긴다. 와, 보세요. 잘 부탁해. 나는 일단 여기에 사감을 맡고 있거든. 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기숙사감 보좌인 유키에게 물어봐. 걔가 더 잘 알려주거든. 참, 진짜. 예. 직무유기죠, 이 정도면? 예. 히요코. 네. 예. 유키코. 야, 너 사감이잖아. 네, 다른 사람에게 지금 넘기고 있죠, 사무소. 아, 버거운 상대입니다. 이치가요. 네. 신인 거들도 보지 않았는데. 뷰티 이치가. 어라? 유키코? 자, 유키코 아닌가? 유키코, 캡 이치가. 이치가 변함없이 신녀의 후줄근한 체육관에서 트레이닝하고 있군. 뭐 이게 너에게는 어울리긴 하겠지만. 오호호호호.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유키코, 야, 뭔 소리야. 예, 너. 아, 그거네요. 나한테 통산 전적으로는 지고 있잖아. 그딴 소리 하지 마. 네, 빡쳤습니다. 이치가 뭐라고?
또 그런 소리를 기억해 두겠다 유키코. 유키코, 아 정말 변함없이 고압적인 여자군. 예, 뭐 근데 지금 이치가야는, 뷰티 이치가야는 뭐 싫은 녀석이긴 하지만 일본 아니 세계 굴지의 레슬러로 라는 거는 틀림없는 얘기니까. 예, 이제 인정해주는 시기가 됐네요. 예, 싸우다 정들었어요 지금. 뭐 예, 잠시만요,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뭐 이 녀석한테 뭐 욕할 게 뭐 자기 몫이라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예. 예, 히요코 쫄았어요 지금. 예. 보세요, 다른 애들은 지금 물어보는데 이치가야는 히요코 뭐 거짓도 보지도 않아요. 예. 뷰티 이치가야 씨인가요? 거리. 아 예, 여공이 멋있습니다. 유키코, 아 메구미 오늘도 쇼핑하러 가니? 메구미, 아 유키코 씨, 예, 뭐 오늘은 저기 치고사가 입으로 옷을 사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유키코, 응? 근데 뭐 치고사가 아니잖아. 치고사를 안 데려가는 거잖아. 메구미, 아 치고사의 사이즈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예, 저기 알고 계세요? 걔 있잖아요. 예, 구호를 입고 있어요. 저는 조금 키가 큰 뿐인데 11호를 입는데, 예, 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같아요. 여자분들도 지금 44 사이즈, 55 사이즈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키코 씨는 역시 키가 크니까 예, 13호쯤 되겠네요. 예. 체형적으로도 저 체형적으로는 저도 유키코 씨도 9호를 입어야 되는데. 야, 그만큼 뭐 벌크가 좀 있다는 얘기겠죠. 네, 유키코도 예, 전혀 모르고 있네요. 아 그래? 나 그런 거는 전혀 잘 몰라서. 요구미. 아 저는 그 사람의 보면은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예, 유키코씩은 언제나 예, 옷 사는 게 힘드시죠. 예. 아, 저랑 똑같네요. 예, 유키코. 아, 저기 뭐, 예, 저 가게 사람한테 맡기는 편이야. 어쨌든 뭐 지금부터 새로운 연습생이 들어왔어. 쿠사나기 히요코라고 해. 잘 부탁해. 히요코,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무토 씨, 잘 부탁드립니다. 아, 메고미도 좀, 예, 그러네요. 예, 그래? 뭐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니까. 예. 어쨌든 힘내. 내가 지금 예, 좀 무신경. 그러니까 그 무시가 아니라 무신경입니다. 무신경. 예. 그럼 유키코 씨, 예, 저는 저기 뭐 쇼핑하러 가볼 테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예, 바텀이죠. 아 멋있네요. 코지마 하토미. 예, 와 유키코 씨다. 어, 그 여자애는 누구예요? 유키코, 아 코지마, 저는 새로운 연습생이야. 쿠사나기 히요코라고 해. 아이돌도 하고 있는 레슬러 코지마야. 어, 네 바로 위 선배가 되겠네. 히요코, 쿠사나기 히요코입니다. 코지마 씨, 잘 부탁드립니다. 사토미, 잘 부탁해. 어, 근데 어 나한테도 이제 후배가 생겼네. 이걸로 시노부 선배의 뭐 저 잔소리 같은 거 같죠? 예, 잔소리도 조금 줄어들라나? 어쨌든 뭐 예, 잘 됐다. 이게 뭔? 아, 하지만 잘 됐다. 내 쪽이 더 귀엽잖아. 아 진짜 무슨 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얜 진짜. 얘도 마음이 꽃바사가 있네요. 예. 유키코, 야 네가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야 너 근데 뭐 하고 있니? 사토미. 아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요. 예, 만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유키코 친구? 뭐 남자 아니야?
삼촌이 여자입니다. 예. 남자였으면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 아 그 그래? 예 대화 다 했죠? 아 예 힘든 녹화였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